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연구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전주환은 취재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마구 들이받고 상대 차주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이중주차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고격하다 출소한 4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남성은 다른 성범죄자들과 다르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는 뚝 끊어버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연자 먼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죠. 자,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 법무 정책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쁜 마음으로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방 가족회의. 아, 오는 10월 4일 화요일 시즌2로 다시 돌아옵니다. 박수! 아, 예예. 예. 정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사방가족회의 언제 하냐, 니들 약속 안 지킬래 막 타박을 하셨는데요. 자,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돌아옵니다. 자, 본방송에선 저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 그리고 김은배, 존경하는 김은배 팀장님. 네. 이렇게 하다가 자, 사방가족회의에선 아, 지훈이 형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원보야? 이렇게. 아, 김은배, 은배 형, 아, 진짜 피자들이 좀 그만 좀 해, 진짜 짜증나, 진짜. 원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품격 있는 본 방송과 날 것의 그 유튜브 전용 방송의 그 극명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이죠. 인도에서 요가 공부를 하고 온 우리 김서연 기자가 자, 이 동작은 무슨 동물일까요? 하고 이벤트 퀴즈를 냈죠. 독수리. 예, 정답은 아, 오윤성 교수님. 자, 정답은 2번 독수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3번 아나콘다를 찍으셨어요. 아나콘다 같은데? 서문규님, 박수진님, 이정아님, 김일성님, 장영주님, 최현민님, 강남형님, 박대용님 등등 너무 많은 분들이 3번 땡! 사반 이벤트 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감입니다. 선물 없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유세이 육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아이가 줄에 매단 뭔가를 막 잡아당깁니다. 버둥버둥대는 저것의 정체. 세상에나 강아지입니다. 예? 요요 다루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흔들고 급기야 돌리고 목이 꺾인 건지 힘없이 저렇게 축 처진 강아지. 죽은 걸까요? 며칠 전 한 어린이가 저렇게 강아지를 이용해서 요요놀이를 한다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한 15초 길이의 해당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당시 어린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가 계속 멈추질 않았다면서 증거용으로 촬영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동물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냥 죄송하다 아이 따끔하게 혼내겠다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승현님? 먼저 그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요 그 동물에게 필요 없거나 가지도 않아야 될 고통을 주는 걸 학대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반려견에게 굶주리게 하거나 반려견에게 적정한 치료를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정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저희 동물 학대라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지금 그 강아지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이
같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 이게 동물학대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이를 좀 따끔하게 타일러셔야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 맞으니까요. 꼭 학대하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교육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 이번에는 생활 속 적반 하장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지금 차 쪽으로 오죠. 자, 여기저기 막 두리번두리번 살피고 있습니다. 차를 향해서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퇴! 아밀라제 듬뿍 담아서 타액을 발사했습니다. 아우, 세상에. 도대체 왜 이랬을까? 바로 자기 차 옆에 바짝 주차를 했다고. 자, 팀장님, 열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차에 침뱉는 거 어디서 잘못된 거 확실한데요. 저 대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그 침뱉은 사람의 차가 사실은 주차선을 위반해가지고 좀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침받은 차, 지금 그 피해 입은 차량이 사실은 주차선에 정확히 대긴 됐는데 주차선에 되니까 그 아마 그 간격이 나가려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화를 아니까는 침을 뱉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차에 침 뱉는 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거는 뭐 좀 위험한 거예요. 저거 만약에 얼굴에 뱉었다면 폭행죄도 가능한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재물손괴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차에 침 뱉는 행동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나더라도 참고 전하시면 되지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죠. 자, 자전거 끌고 가는 남성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차들이 그냥 이 남성 뒤로 줄줄줄줄줄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비켜주든가 빨리 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 남성이 차 보모도 당당히 지금 그냥 가고 있습니다. 끌고 그러니까 이 경차가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앞질러 가잖아요. 자 보십시오. 야 진짜 여기 길도 있어. 인도로 가면 돼요. 진짜 저도 좀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이 자전거의 이제 지위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전거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요. 타고 다닐 때는 자전거, 차 같이 효과를 둘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끌고 갈 때는 보행할 때는 보행자랑 같이 취급이 됩니다. 뭐 그렇다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인도에 가서 저것을 끌고 가더라도 어쩌면 그게 더 맞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으로는 도로교통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전거는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야 되겠죠. 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끌고 간다면 보행자와 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게 맞다. 아, 못됐네. 못됐어. 저건 진짜 막 시비를 거는 행동. 되게 못됐어요. 니 빠이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네? 뭐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니 빠이. 아우 저 갑자기 일본어가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일본 말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 예, 너무 알겠습니다. 이기심 있는 사람 예.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일본 말 아니고 니 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른다. 네. 아,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심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반장픽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집에 찾아온 보이스피싱범입니다. 자, 한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건 그 전혀 다음 주에 나오신다니까. 빨리 좀 안 돼요? 예. 빨리 필요하세요? 예. 시원지에 돈이. 근데 그 돈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돈이에요? 냉동품이야.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아니, 돈이 안 나오더라고. 참나 말이야? 이거 왜 손님 지금 시켜놨어? 이거 금방 해주세요? 못해요. 아씨 진짜 아버님 와봐요. 이거 짜증나 사람 빨리 거기 갔다 와요. 네. 야 박 변호사 좀 그렇죠. 보세요. 세상에 지가 사기범인데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다리 떠는 거 봐 보셨어요? 아, 막 아주 덤방지게 지금 전하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노인한테 뭐 이거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금리 상품 같은 게 있다라고 나는 복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거 없는 노인한테 직접 와가지고 뭐 저리 대출을 내가 대출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 2,200만 원 자기가
훔쳐갔던, 사기쳐서 갔던 그 사건인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검거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예. 그 피해자가 나중에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예. 다시 불러라 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을 집으로 유인하시라. 네. 이 피해자분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은 실패했고 세 번째 아마 돈 좀 더 하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잔고 그 잔액까지 그것까지 털려고 왔다가 찾아왔구나. 잠복한 경찰한테 검거가 된 겁니다. 아유 훈훈한 소식.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자 명절인데 이번이나 해.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골목길. 자 길을 걷는 저 남성들 주목해 주십시오. 왼쪽에 자 잠시 후 승용차가 한 대가 지금 다가오죠. 순간 사이드미러 오 쿵. 아하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다시 볼까요? 아하 보셨습니까? 옆 사람이 저 오른쪽 남성을 휙 밀었어요. 밀면 당연히 부딪히죠. 자 김 기자 이게 그 유명한 자해 공갈입니까? 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김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전자가 집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서행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던 20대 청년 무리 중에 한 명이 사이드미러에 퍽 부딪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일행이 일부러 밀었다는 건데요. 사고를 가장해서 운전자를 에워싸며 팔도 아프고 다른 곳도 아프다면서 명절인데 이번이나 할까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을 부르자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부딪힌 곳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겠다며 사건 처리도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모든 장면은 집 근처 미용실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영상 말이죠. 한문철 TV에 소개된 건데요. 자,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8시 50분에 한문철 변호사가 나오는 이 JTBC 새 예능이 시작됩니다. 자, 올 초까지 사건 반장과 함께 했던 김하은 아나운서가 직접 한문철 변호사를 만나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새 예능 한블리 제작 발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고 가시죠. 그게 사건 반장 자료 같은데? 맞아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진짜 친하신 거 맞아요? 변호사님? 어 친하죠. 아 정말요? 네.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며칠 전에도 아우 지금도 사건 반장 그거 하고 계시지? 예예예. 예, 예. 그럼 나 부탁 좀 하자. 아니 왜 내 얼굴을 왜 가려? 거기를 이렇게 블러 처리해갖고 그러면 안 예뻐. 그냥 갖다 통으로 그냥 써. 그랬더니 진짜요? 아 그렇게 좀 해. 아 그렇게 좀 해. 매주 목요일 밤 8시 50분부터 80분 동안 예 여러분들 예 중간에 잠시라도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사건 반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아 요 방송 끝나고 조금 맛있게 드시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어디로 JTBC 한블리로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그 지인의 입장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저런 거예요 아니면 설정인가요 원래 좀 저런 성향이기도 하고요 유쾌한 분입니다 유쾌한 분이고 저는 이제 그 사무실도 근처고 되게 이제 친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응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사실은 이 영상 블랙박스 교통사고 영상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한문철 변호사 아닌가 사실은 요 며칠 전에 아마 일요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그때 전화인지 몰라도 야 얼굴 좀 빼줘 아 이게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얼굴을 허락하면 공개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 이제 나 필요 없으니까 불러 다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저기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죠. 불러를 칠지 말지는. 자, 김하은 아나운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꼭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갈게요. 신우이집 판별 기준은 아, 오늘도 참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추석에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은 글순이가 친정을 찾아가서 겪은 일입니다. 마침 친정 아버지의 생신도 겹쳐서 선물과 케이크를 사야 되고 기분 좋게 갔는데요. 오빠네 부부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또 두 부부는 옷도 대충 입고 왔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새언니가 종이가방에서 찻잔 두 세트를 선물이라고 딱 꺼내놨는데 딱 보니까 이도 나가 있고 누가 봐도 쓰던 걸 가져온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던 글쓴이는 결국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따져 물었다는데요. 오빠는 오히려 중고마켓에서 한 번 사용한 거를 비싸게 주고 샀다고 없어서 못 구하는 물건이라며 되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던 세연이도 한술 더 떠서 요새 이런 건 중고가 아니라 빈티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덧붙였다는데요. 글쓴이가 홧김에 아우 신우지 또 정도껏 해야지 라고 혼잣말하는 거를 세연이가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처 핸즈업 타임. 야, 어찌 감히 빈티지를 중고라고 표현하냐. 신우의 짓 그만해 손. 잠깐. 신우의 짓 그만. 지금 확실히 결정하세요, 지금. 이빨 빠진 게. 아니에요. 야, 낙장불이. 이거 한번 했다 거두기 일수불태. 알겠습니다. 자, 말장난하고 있는 이빨 빠진 빈티지가 세상 어딨냐. 오빠 세훈이 정신 챙겨 손. 아유, 팀장님 왜 황의정승도 아니고 이랬다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얄미워 죽겠어. 네.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중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부모님한테. 시부모님 생신 같은 선물인데 선물은 싸더라도 새 것을 줘야 됩니다. 왜 뭐 먹던 걸 주지 그럼 차라리. 말이 안 돼요. 찻잔 먹던 걸 주는 게 빈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금 저거는 핑계고 변명이고 전 또 막 오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여기서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걸 빈티지 사 생일 선물 주는 건데 빈티지 사고 싶으면 그 똑같은 새 거를 사세요. 새 거를. 제가 왜 화가 나죠 이게 좀. 선물 갖고 가지고 선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세요? 화가 좀 나네요. 들어보니까. 자, 승현님. 선물할 때는 내가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선은 상대방한테 가야죠. 그 상대방에서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냐를 생각해야지 그 시부모님은 그 찻잔을 싫어할 수도 있고 신우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다면 선물하는 건 내가 좋아서 선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물한다면 찻잔은 누가 중고에서 샀다면 다른 분이 한번 이렇게 입에 대셨던 거잖아요. 그걸 아무리 빈티지라 할지라도 제가 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정말 빈티지는 가구가 빈티지가 있지 찻잔 그게 어떤 특정 나라의 여왕님이 마셨는 찻잔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입에 대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 몸이 닿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셨던 허미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부산 사시는 어머니와 함께 사건 반장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고요. 자, 어머니 혼자 두고 서울 오는 기분 많이 울적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엄마 김희숙 여사 사랑해 하셨네요. 빌딩 숲을 떠나 진짜 숲으로 가볼까요? 바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나를 찾는 순간 Welcome to Mountain, Welcome to Millet.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하루틴 리포점 비타민 C.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전주환은 취재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드러난 범행 뒷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몇몇 분께서 지금 메일로 왜 그 김서연 기자 이벤트 당첨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답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거고 당첨자는 금요일 날 방송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진짜 미친 짓입니다. 전주환의 얘기입니다. 오늘 송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도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였나요? 그건 맞습니다.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오늘은 또 어떻게 마스크를 안 썼네요. 보신 것처럼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하던 여성을 끝내 살해한 전주환이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범행하다 다친 손에 붕대를 감고 마스크도 안 쓴 상태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죄송하단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전에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했고 범행 후에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일부 발표를 했는데 스토킹 혐의 관련해서 징역 9년형을 구형을 받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했다는 거죠. 뭐 범죄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살해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이 살인죄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라든지 이게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이 부분이 가장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범행 관련해서는 이 스토킹 범죄 때문에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을 받고 그때부터 사실 가한 구형이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도 피해자 때문이라고 원망에 삼으셔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획이냐 우발이냐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의 어떤 주소지를 전산망을 통해서 네 번 정도 조회했습니다. 실제로 주소지 가보니까 없으니까 조회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샤워캡하고 장갑 같은 것도 미리 구입했고 또 이전에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변경해놓은 걸 봤을 때는 우발 범죄보다는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전해드리는 말씀은 일단 전주환의 본인의 그냥 주장입니다. 자, 범행 저지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0월 달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구입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러고 또 범행 후에도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흉기를 갖고 있으면 흉기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한 뒤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고 했지만은 또 어느 때는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합의 달려고 그랬다. 또 그리고 기분 나쁘면 또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전주환 31세 이 남자가 좀 자기 심경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 이와 똑같은 간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 거지 불리한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환의 말에 대해서 극히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죄송하다, 뭐 미친 짓이다 이런 반성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면서 너 계획살인했지, 보복살인한 거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지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현님. 네. 뭐가 됐든 전주환의 이웃 주민들의 뭐 증언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환이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좀 먹으면 좀 웃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환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다, PCRL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저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한 동네 아저씨가 소란을 피우다가 다쳐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감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즉 다른 사람은 걱정하는데 전주환만 담배를 문 채 희죽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 사건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착잡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도 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살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아까 이웃 주민들이 뭐 전주환이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첫 고소를 당하고 이 직장에서 뭐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직위 해제. 그냥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직위를 내려놨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큰 생채기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뭐 술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직위가 해제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근 편의점 직원이 단골 손님 전주환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직원에 따르면 전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주와 맥주를 사갔다면서 처음에는 단정한 차림새로 왔지만 점점 더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나중에는 취한 게 분명했고 술 냄새까지 심하게 풍겼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전주환의 집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 씨의 아버지가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문을 강제로 열어봤더니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전주환이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에도 이게 전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에요. 입사 당시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신분조회 같은 건 보통 그 직원들 뽑을 때 하지 않나요? 일단 정보통신망법상에 그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전과가 있습니다. 벌금형 받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성범죄가 작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큰 범죄로 갈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를 뽑는 기준 중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가 종료되거나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임용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요. 막 그 규정이 아마 적용됐던 걸로 보여요. 예. 특히 이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받고 5년 이내만 결격 사유고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무조건 취직을 할 수 있고 이 전주아이 같은 경우는 벌금 받은 거거든요. 예. 금고보다 적은. 그러기 때문에 된 거고 다만 앞으로는 좀 규정을 다른 범죄는 몰라도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몰라도 성범죄라든지 중요 범죄가 갈 수 있는 것들은 벌금이든 아니든 그것도 좀 사유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것은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자가 버젓이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피해자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변호인 측에 따르면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로 첫 공판 때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담당 변호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고 판사님께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라는 질문에 당시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술 핑계를 댔다. 이 범행 당일에도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치료 이거 뭐 이 알리바이를 남기기도 했었잖아요, 승희 의원님. 사실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법원에 출석했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는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음주를 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 법정에 나와서 과연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반성문을 또 법원에게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정말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신다면 그 법정 전날에는 정말 와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봐야지 그날까지 술을 마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변호사의 어떤 주장대로 저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이 고인이 마지막 공판 기일에 이 전주환이가 절대로 날 해할 수 없도록 날 보복하지 못하도록 제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나온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합의를 안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판사, 법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탄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이 스토킹 범죄임에 불구하고 상당한 중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9년이라는 형을 구형을 예. 했으면 그 와중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검찰도 이거는 9년 정도 되는 범죄고 피해자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사실은 법정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재판 선고가 있기 전 변론 중에서라도 구속 청구가 되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되고 법원도 그것을 꼼꼼히 봤었어야 돼요. 영장 기각한 다음에 그냥 쭉 놔두고 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협박당하고 보복의 위협을 느끼고 본인도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 왜 그걸 방치하고 선고 전까지 그대로 다 뒀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승희 의원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 19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 얘는 좀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재판부가 재판 도중에 구속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이 신당역 사건에 깜짝 놀란 사법부가 구속 재판 도중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왜 진작에 못했냐 이거예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사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판결에 있는 판사를 이렇게 비난, 저 판결을 했는 법원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참 마음은 아프지만 할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어서 분명히 앞에 성폭력 범죄, 비동의 촬영을 하고 그 비동의 촬영으로 협박했던 사람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그 스토킹이 병합돼서 앞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속 재판이니까 또 이 피의자한테 가서 스토킹을 했네? 사실 이건 스토킹도 아니고 보복 협박이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첫 번째 그 병합되는 법원에서 당연히 법정 구속하는 게 맞죠. 이번 사건 같이 당연히 법정 구속했어야 하고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9년을 구형했다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예규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보험 및 그 지원에 관한 예규에 보면 이런 어떤 보복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에게 요청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께서 그러는 걸 안 했을까? 검찰청 자체가 만들어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인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 9년을 구형하는 어떻게 9년이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또 안 좋은 범죄거든. 그 범죄에 대해서 왜 법정 구속을 안 했는지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 일을 반면교사해서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생명, 막을 수 있는 스토킹 절대로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스토킹 사건, 스토킹 살인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말이죠. 바람을 탑니다. 세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래도 유족들은 덜 억울합니다. 이 전주환이처럼 신상 공개도 되고 정치권까지 관심을 보이고 말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건은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저희 사건 반영에서 암만 이런 자들 뭐 신상 공개하자 막 떠들어봤자 차잔속 태풍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제는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마구 들이받고 상대 차주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이중주차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지난 18일 새벽 5시 반쯤 제주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건입니다. 한 번으론 부족했는지 밭인 차가 밀려났는데도 몇 번 더 들이받았는데요. 피해 차주와 펜션 주인이 주차장에 내려와서 말리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SUV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피해 차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또 차 안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근데 저 피해자분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런 일을 당했다고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60대인데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유행하니까 와서 부품금을 와가지고 펜션에 투숙했는데 일주일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상당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가해자 40대 남성도 거기에 펜션에 장기 투숙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건축업을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런데 건축업하는 사람이 차를 잘못했다 이렇게 시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서울서 왔고 다른 분은 다른 곳에서 온 외지인끼리 시비가 돼가지고 구타를 당했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죠, 주차 문제 때문에. 차.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던 제주 한 달 살이가 보신 것처럼 악몽이 된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아, 박 변호사님이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가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중 주차가 돼 있어서 차량을 들 그 차량을 빼야지만이 자기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차량에 뭐 전화번호도 없고 뭐 연락처 같은 게 없어서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차빼 소리 지르면서 숙소의 문을 쾅 두들렸고 피해자가 나오다가 혹시나 조금 그래서 휴대전화를 갖고 올라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차로 차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차가 가해자의 차량입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당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한 펜션 주인과 연결이 돼서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네, 건축업자 앞에다가 그 마치 그 이렇게 차를 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차를 여기다 대시려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네. 주일이고 일요일이니까 네. 일을 이렇게 안 나가시겠지. 빨리 안 나가. 5시에 나가서 상상도 못했어. 말하자면 차를 빼줘야 그 사람이 가는데 안 빼주니까 이제 여기 와서 문을 두드렸던 모양이요. 건축업자가요? 예, 건축업자가 네, 그렇죠. 이제 이 아저씨는 옷 입고 어쩌고 나가니까 좀 느려졌겠지.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은 펜션 주인이 아 일요일 뭐 새벽에 뭐 어디 갈 일 있겠어요? 그냥 그 앞에 이중주차하면 돼요. 이걸 믿고 그냥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전날 저녁 늦게 펜션에 도착해서 주차 공간이 없길래 펜션 주인과 상의를 해서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이중주차를 해뒀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도 일요일 아침부터 가해 남성이 일을 나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는 차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도 남겨뒀으니 전화가 오면 차를 빼주면 되겠지 하고 뒤척이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 승희님, 대한민국 사는 분들 중에 저런 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아, 정말요? 네, 네. 자, 그런데 승희님, 당장 오늘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욕 나오죠. 화나죠. 화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진짜 막 하지만 네. 상상하는 것과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앞뒤 말이 다른 게 앞에 이 가해자라고 할게요. 가해자는 전화번호가 남겨지지 않아서 화났다는데 지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옮겨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펜션 주인께서도 그 앞에 지금 그 가로주차를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 앞에 이 사람이 5시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펜션 주인이 조금 그 자동차 앞에 가로주차 있는 자동차의 키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이라는 게 사후적인 입장이고 여기서부터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물론 5시니까 자기는 더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원래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 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 조치를 조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제가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게 둥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저는 그럼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그 가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중립에 반드시 차를 놓고 이게 외국 차량은 또 안 되는 듯하던데 여하튼 중립에 좀 놓고 또 그 위에 전화번호도 남기고 또 펜션 주인이라면 그 가로주차 있는 자동차의 키도 좀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주차 공간 없는 곳에서 양보하면서 주차하되 반드시 차를 빼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차 예.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피해자분들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가 지금 치아가 흔들리고 이마가 찢어져 3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지금 본인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계속 있을까 다른 데로 갈까 고심 중인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보복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 차를 딱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걸 자기 차로 퐁 밀어가지고 그냥 가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차량이 도로교통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한 물건으로 그냥 어떤 것을 훼손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보험이라는 거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고 과실로 그렇지. 교통사고 났을 때 대물 배상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배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해배상 보험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제 했던 사람한테 불법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좀 금액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해자 건축업자 자기 이 제주도에서 볼 일이 바로 오늘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 순간에 욱을 참지 못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얼마 전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된 판결문에는 남성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이 지난 2004년부터 약 2년 동안 10살 여자아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남성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다르게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에 대해 알려진 건 이름과 출생연도 그리고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뿐 이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해보시고 고민해보시죠. 진짜 혈압 오르는 내용입니다. 자, 김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살 여자아이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신상 공개도 되지 않은 이 씨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판결문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어린 여자아이 4명을 성폭행했고 1명을 성추행했으며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지금 뭐 아시겠지만 피해자들, 아동들 전부 다 10살짜리 뭐 그 피해 상황을 뭐 너무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예. 나오고 있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검거된 게 아마 특정된 게 3개 같아요. 10세고요. 피해자들은 주거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2006년도 7월 달에 징역 15년 판결을 받고 그 15년을 거의 살아서 2021년 4월 달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셨죠? 출소했습니다. 이자 지금 출소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상 공개는 없었답니다. 보통 저희가 말이죠. 아무리 뭐 신상 공개가 안 된다고 해도 김모, 이모 뭐 이 정도에 까지는 공개를 하고 뭐 언론에 릴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이 씨가 범행한 게 2004년부터 6년도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 전 이전의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정보를 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조두순이가 출소할 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7명 고위험금을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산에 포함됐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상공개 결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씨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안 된 상태죠. 물론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왜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까? 그러니까 현행의 이제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등록은 되는데 뭐 이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우려성이 클 경우는 그 주위에 고지를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개 고지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열람 공개 제도가 2006년 6월 달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말했던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거 말고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 이건 2010년부터 시행이 됐고 2011년도부터 활발해졌는데 이때 시행할 때 3년 전으로나 소급했거든요. 근데 이 범죄는 2006년도 있었잖아요. 3년 전이니까 2008년 사건은 공개가 가능했는데 2006년이니까 이전 범행이고 뭐 공개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운 좋게 이자 입장에선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운 좋게 네. 빠져나갔던 겁니다. 자, 팀장님. 아, 지금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징역형 다 살고 법의 심판을 다 받고 나온 사람을 뭘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범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죠. 예. 이자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게 되면 범행 장소라든지 출생연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고차 딜러 했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근데 중고차 딜러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범행 장소가 그 범행 장소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범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어느 때 또 피해자 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그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피의자 그러니까 아 피의자는 아니죠. 실수했으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신상 공개를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맨날 앞서 뭐 이 전주환 사건 때도 했던 얘기지만 우리 사회가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피해자들만 숨죽여 살게 했는지 정말 이거야말로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인권 선진국의 모습입니까? 아니,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조심을 하고 누군지 알아야 피하고 이런 자들이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들은 조마조마 막 숨죽여서 오히려 숨어서 살아야 하고 승희 의원님, 이게 야만의 시대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냥 얼굴 알리는 걸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앵커고 자고. 이런 사람 세상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형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사진 하나 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사진 하나 원해달라는 이 절규도 지금 우리 법이 정말 변호사님과 우리 경감님이 말씀 잘 주셨다시피 그 법이 갖고 있는 공백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활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에서도 치료감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 사람이 아프면 치료감호 대상으로 세상에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두순 때 보호소용 제도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 좀 적용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가 영원히 그 인권이라는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 것이며 그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위해의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법무부와 여러 가지 어떤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만은 국민들 옆에 바로 나올 수 없는 중간에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지금 인권 어떤 보호 뭐 인권 피의자 인권 근데 이런 자들이 정치범 아니잖아요. 양심수 아니잖아요. 예? 자, 김 기자. 그런데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자 중에 뒤늦게라도 공개된 경우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사건 연구소에서도 다뤘던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은 흉악범 김근식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김근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오는 10월 출소하는 동시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 공개만 되는 것이지 우편이나 모바일로 고지는 따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네. 헌법재판소의 한 이 헌법연구관이 얼마 전에 신상공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뭐 글을 썼어요. 신상공개 제도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달성되는 공익이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강력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곤 하는데 이는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뭘 압도해요? 그러니까 압도하기는. 뭐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틀렸다고 막 이렇게 매도하기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강법이나 성폭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고 그것도 그냥 경찰이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앵커가 처음에 어제는 마스크 안 했는데 오늘 마스크 안 하네. 사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 피의자에게 얼굴을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고민. 혹시 고유정 사건 아시겠지만 커튼머리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커튼머리를 바깥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의 신상공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신상공개만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이 요건에 해당될 때만은 반드시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저는 범죄 예방과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강 씨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반대로 평생 반려견을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강 씨 부부는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고 아내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준비를 하는 아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수십 벌의 강아지 옷부터 각종 영양제와 간식, 수십만 원이 넘는 펫 용품들까지 이 집은 온통 강아지 용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반려견 사랑으로 부부 갈등이 시작될 무렵 강 씨의 생일은 잊고 지나간 아내가 반려견의 생일상을 차리면서 부부는 크게 다퉜다고 하는데요. 강 씨는 사람보다 반려견을 더 챙기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백다희 아나운서도 저번에 그 이벤트 했었잖아요. 반려견 꽃순이 키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집을 갔어. 자, 그런데 신랑이 꽃순이만 챙기는 걸 보고 야, 너 남편인 나는 안 보여?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서운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일단 꽃순이는 본가에서 키우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순이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남편도 저랑 같이 귀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자, 강 씨의 아내는 왜 이 평생 반려견을 키워보지 못했던 거죠? 아, 네. 강 씨 아내 아버지, 그러니까 강 씨의 장인은 비염이 너무 심한데다가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싫은 게 아니라 키울 수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강 씨 아내는 비염도 알레르기도 없었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울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강 씨는 아무리 반려견을 아껴도 사람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강 씨 부부는 갈등을 풀고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그런데 이제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자동 화장실
그 하는 거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 막 정신 나갔다고. 아무튼 뭐 그런데 일단 강아지 어떻게 입양한 거예요? 네, 강 씨 아내는 동물 프로그램 시청하는 걸 유난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유기견과 유기견이 낳은 새끼의 가족을 찾는다는 그런 방영분을 보고는 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서 생후 한 달 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 씨는 강아지 입양을 결정한 날부터 강아지가 집에 오는 날까지 설레하며 기다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남편 강 씨도 일단 반대는 안 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반려견을 강 씨가 어릴 적에 키웠었는데 반려견이 사망한 뒤로는 키울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원래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니까는 흔쾌히 허락해서 키우기 시작했던 이유인데 또 그리고 반려견하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또 같이 키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걔 허락을 하고 같이 키우자고 했는데요. 우리 때는 옛날에 반려견이라고 안 그러고 애완견이라고 불렀거든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같이 가는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개를 사랑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좋아진다면 저도 찬성을 하고 또 개를 키우고 죄송합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좋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박 변호사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새 식구를 들이려면 그렇죠.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은데. 뭐 예컨대 뭐 사료라든지 뭐 화장실 아니면 밥 먹는 밥통 같은 거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안 키워 같이 안 있었던 이 남편 입장에서는 공부도 좀 했는 것 같아요. 뭐 주의도 듣고. 근데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아내가 이 반려동물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서 연애 때도 한 번도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개밥통이다. 뭐 이거는 뭐다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하면서 좀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자기한테 안 보여줬던 반응을 그 얘기 안 했던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개밥통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승현님 이게 한마디로 이제 너무 과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거의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취급받는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라서요. 저희 집에 서열은 우리 집에 강쥐, 우리 집에 반려견이 서열 1위인데 사실 남편의 그럼 승현님 몇 번째? 저 네 번째요. 강쥐, 저희 집사람, 저희 딸, 그리고 저. 아,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뭐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이제 서열인데 사실 그 온통 강아지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 제일 처음엔 좀 서럽죠. 특히 뭐 생일날 내 밥상은 차리지 않는데 우리 강지, 우리 반려견 생일은 챙기면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강지가 먹고 싶어 한다면서 그 강지 앞에서 반려견 앞에서 음식 못 먹게 하는 거 이거 일반적인 집에 있는 반려견 키우는 집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집 강지가 코를 골아요. 그런데 저희 집 강지 코 고는 건 아무도 싫어 안 하는데 제가 코를 골면 강지가 깬다고 그 반려견이 깬다고 저를 바깥에 나가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사랑하면 저도 저희 반려견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지만 또 그 생각이 조금 다른 분에게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섭섭함이 더 쌓여가는 듯하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도 뭐 저희 고양이 그걸 샀다 그랬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사는 분들은 사세요. 네, 일단 먹이는 것부터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건강하고 날씬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유기농 비건 사료와 간식을 사고 강아지용 유산균, 뭐 멀티비타민, 또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까지 이렇게 챙겨 먹이기도 합니다. 강 씨의 냉장고도 점점 강아지 사료와 간식으로 채워져 갔고 부엌 수납장까지 강아지 간식과 영양제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데요. 강 씨 입장에서는 먹는 거 챙겨주는 건 그나마 이해할만 했는데 강아지 옷이 너무 많아져서 따로 옷장 하나를 사야 될 정도가 되자 아예 드레스룸을 만들어주더니 강아지 전용 TV에 드라이기, 애견 드라이룸까지 수십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이제 부부싸움이 딱 그 발단이 된 사건은 따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시가로 가게 한 날이 주말이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 반려견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이 반려견 생일이니까 파티를 해주자. 그러니까 시부모들도 볼 때는 그 반려견을 좋아하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반려견한테 케이크도 사고 또 수제 뭐 먹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 맛있게 먹고 간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줬는데 너무 거하게 생각을 했지만 시부모도 아이고 며느리가 귀하게 또 반려견하고 잘 지내니까 귀엽다면서 봐줬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남편의 생일을 깜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수십만 원 썼는데 모자까지 씌웠어 지금. 예, 쓴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이 먼저고 반려견이 두 번째라는 생각을 못하고 성형님처럼 선물이 밀렸다며요. 이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박 변호사님은 집에서 저런 취급은 안 받으시죠? 없어요. 개가 없어요. 저희 집은 개가 없고 사람만 있는데 이 이제 문제가 이제 큰일 난 일이 생긴 거죠. 강아지 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이제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남편,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죠. 네. 아들의 생일 때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 용돈을 지어줬어요. 오. 용돈 주면서 우리 아들 뭐 생일 뭐 상도 좀 차려주고 미역도 끓여주고 해외가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돈을 받았어요. 받고 깜빡 잊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미역국도 못 차려주고 그 돈으로 걔 모자 사준 거 아니에요 저거 생일 모자? 그 돈하고 섞인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남편 생일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상도 못 차려주고 미역국도 못 차렸는데 걔 상차림 이 생일 파티 때 시어머니가 잠깐 물어본 거예요. 그 남편은 뭐 어떻게 아들은 뭐 어떻게 해줬노? 이런 물어보니까 아내가 안 해줬잖아요. 미역국하고 대충 해냈는데 이게 말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시어머니가 뭐 정확하게 뭐 해줬다고 하니까 미역국하고 뭐 정확하게 얘기해라 하니까 안 해줬다고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실직고를 했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이 개만도 못하냐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노발대발하면서 하니까 근데 또 며느리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아니냐라고 왜 비교하냐 남편하고 강아지를 하면서 또 대항하니까 시어머니는 개상 개생일상 강아지 생일상을 업고요. 아 업으셨어요. 네, 업으니까 또 강아지가 반려견이 위험을 느낀 그 며느리는 그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네. 그 역시 우리 지금 연기자 출신은 다르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 다시 한번. 미역 했는데요. 이렇게. 아, 걸리죠. 이런 걸리죠. 승현님. 예. 예. 저렇게 그 시어머니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 우리 오빠 상 제대로 잘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의 생일을 챙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의 태도가 적반하장 게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강아지가 아이였다 할지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반려견하고 아이가 이제 대등한 입장이고. 그때 그 시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거친 행동을 했을 때 남편도 시부모 편을 들으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너를 이해 못하니까 다짜고짜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자 그런 말이죠. 자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오늘의 궁금증. 저보다 애완견이 우선인 아내. 어? 내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아내가 되레 이혼하자고 한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아내가 이혼 요구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걸까요? 일단은 뭐 협의를 이혼한다면 뭐 우리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한테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만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생일상도 못 얻어먹고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왜 너는 나보다 걔가 좋냐? 그런 걸로 이혼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걔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 뭐 법적인 민사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거 말고 좀 더 갈등이 심해져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쌍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짜 시간 관계상 우리 팀장님부터 진짜 짧게. 길어지면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네. 조언 한마디씩.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만큼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면은 반려동물하고 순번이 바뀔 거다. 무조건 잘해주면 됩니다. 자, 승현님.
반려동물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도 반려동물이 저녁에 퇴근했을 때 그 반려견이 우리에게 끝! 주는 기쁨 생각하면 김 기자 끝. 끝. 빨리. 아, 과유불급.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상식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사람이 먼저다. 아, 미역국이 먼저다. 미역국은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아, 마침 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가정집에서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문 뒤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집사. 고양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영문을 모르던 고양이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한참을 방황하다가 도로변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차량이 쌩 빠르게 지나쳐 버립니다. 깜짝 놀란 고양이 차 밑으로 숨어들었다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 집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2시간이 지나서야 고양이가 사라진 걸 알아챈 집사는 CCTV를 돌려본 뒤 상황을 깨닫는데요. 이후 가족들이 4시간 넘게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두 집 건너에 사는 이웃이 정원에서 고양이를 발견했고요. 덕분에 무사 귀환한 고양이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종일 잠에 빠졌다고 하네요. 문을 열어둔 단 37초 때문에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는 집사. 반려 모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방심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아니, 저도 저희 집 똥꾸 저렇게 문 열어놨다가 나가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그 동물보호소에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자, 두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야심한 새벽 시간 편의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편의점을 돌아다니는데요. 놀란 직원이 계산대 뒤편에 숨죽인 채 나가달라고 소리치지만 꿈쩍 않고 가판대에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배가 아직 덜 찼던 걸까요? 녀석의 침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온 거예요, 그럼? 네, 이 거대한 곰은 2, 3분마다 계속해서 편의점을 들락거렸는데요. 신기하게도 초콜릿 종류들만 콕 집어서 골라갔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 안에서는 얌전히 간식만 입에 물고 사라진 뒤 입구에서만 맛있게 먹어치우곤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직원은 곰이 마치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근데 나만 아겠어요, 저거. 네, 그렇게 수차례 가게를 들락거린 녀석. 배불리 먹었는지 30분 정도는 나타나진 않았다는데요. 직원은 그제서야 계산대에서 빠져나와서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로 빗장을 걸고 한숨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이번엔 문을 열어달라며 세차게 흔들더니 빗자루까지 부러뜨려버리네요. 아하, 이런. 정말 못 말리는 손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가정집 앞으로 오토바이 탄 배달기사가 도착을 합니다. 남성 등에 맨 가방을 열어라. 열고 배달 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뭐 초인종을 좀 누릅니다. 자, 초인종 누르죠. 자, 그 사이에 가방에서 음식 봉지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 하필이면 또돌이 또 갭니다. 또돌이 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음식 쳤어요. 봉지를 황딱같이 버려진 겁니다. 지금 배달 위기입니다. 위기. 최고의 위기입니다. 없어.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음식이 감쪽같이 사라진 누가 가져왔어? 상황. 당황하죠, 배달기사. 네. 오토바이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배달 가방을 탈탈탈 털어보지만 이미 개,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없어. 자, 이상하죠. 고객이라면 배달기사 이건 뭐합니까? 라고 먼저 의심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울했던 배달기사가 네. 가정집 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CCTV를 네. 확인했군요. 남성을 난창에 만든 진짜 범인은 집 근처에서 발견됐고요. 이 황당 사연이 누리꾼들 입소문을 타면서 잡혔어요. 개, 절도범입니다. 지금 절도견. 경찰차 탄 거예요, 지금? 네. 브라질 오늘의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금 그 경찰차 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개를 뭐 잡아넣겠습니까? 그냥 탔어요. 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